Weaving poisonous boys in the hood, boys to deploy and destroy. Alien barbarians raging on roids. We the 89 Raiders, Bo Jackson in your radius. The eighth wonder, space hunts and dollars.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스라고 하고 랩을 읽어주는 남자,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No Mercy의 그 논란이 많은 노래. 2013년에 만든 노래고 곡을 크라이베이비라는 친구한테 받았는데 처음 곡을 받았을 때 내가 한창 느와르 영화에 빠져 있었을 때였어. 대부, 칼리도스 웨이, 스카페이스, 도니 브라스코, 굿펠러스 그런 거에 빠져 있었을 때 이 비트를 드니까 약간 그거의 현대판이라고 난 생각을 했고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었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마저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을 때 복수심을 안고 있는 그 상태, 내 마음을 누아르적으로 표현한 노래야. 그러니까 약간 조폭같이 뼈가 부러져야 아픔을 피하는 타입. 아직 어린 나지만 이제 목표를 나이. 제가 얼마나 심하게 많이 다치냐, 엄마가 저를 때렸어요. 제발 다치지 말라, 울면서 엄마는. 왜냐면 다치니까, 어린애가 막 여러 데 상처 있으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여전히 난 어리지, 하지만 이제 그러면 안 돼. 뼈가 안 부러져도 배울 수 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여태까지 번 작은 돈은 알로 같이 친구는 엄마가 불렀나 이제 gotta go 라는 말을 남기고 나 전사 집에. 그래 우리 비슷해, 특히 너를 찔 때. 그때는 조금은 벌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앞으로 벌어야 될 돈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겨우 이거 벌어놓고 깝치다가 하늘로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의 무식함을 보여준 라인이고. 그런 말을 남기고 나 저승사자 취급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데 저승사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안녕 나 저승사자야 하는 순간 5초 만에 사람들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카메라 장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갖다 도망갈 거예요. 딱 그런 모습이 저였던 거예요. 상처받을 바엔 나 차라리 다 믿을래. 인간 관계에 있어서 회의적인 제 태도가 나온 거죠. 이번에 뭐 입학식 두고 보자 이듬해. 자, 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입학식 처음으로 시작한 마음이고 다음 해 보자. 왜냐면 난 더 커 있을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커 있었지. 내가 사라진 줄 알았니 그저 바람 피다가 돌아왔지. 지혜랑 함께 살았지. 이 라인, 지혜를 인간화시켜서 가사를 쓴 거죠. 내 전 애인이 이름이 무식이었다면은 바람 피워서 난 지혜랑 같이 살다 왔다고. 그래서 돌아왔다. 그래서 똑똑해져서 돌아왔다. 이거 달콤한 인생에서 여기서 영감 많이 받았어요. 이병헌 씨가 이제 땅에 묻히다 돌아오잖아. 한 단계 오히려 더 성숙해져서 돌아와서 복수해서 보스 죽이잖아. 그런 느와르 감성. 그래 좀 배웠어. 맨 주먹을 안 통한 21세기 나한테 한창 채워서 예술적으로 너의 방벽을 꾸밀 거야. 노란 피부 빨간 피 중국 국기. 그러니까 이것도 느와르 감성을 비유한 건데 주먹 갖고 싸우면은 총 든 사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칼이 총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난 더 똑똑해질 거고 네 방을 꾸밀 거야. 노란 피부는 벽에 붙어있고 빨간 피도 벽에 붙어있고 그럼 뭐 같냐? 중국 국기 같다. 왜냐면 중국 국기 보면 빨갛고 노랗잖아요. 너무 말씀 해석해줄게 자비는 없어. 이 해석해줄게라는 말이 뭐냐면은 래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래퍼들이, 미국 래퍼들 특히 뭐 몰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하면서 영어로 해석해요. 근데 제가 이걸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는 사람이다 싶어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넌 설명충이라. 웬 줄 알아 나는 자비도 없어. 와인은 무슨 와베 다 필요 없어. 돌아봐 뭐 나는 라모드 이제 잠자기다. 난 자비도 없고 난 돈도 없고 와인은 무슨 와해 다 필요 없고 이제 너를 봐. 난 원래 라해 사람이 편집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잠자 그래 다이머드. 미국에서는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자 이렇게 얘기해요. Go to sleep. 진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나 너한테 화났고 나는 죽여버릴 건데 일단 코 자.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내가 그렇게 말했겠어. 그래서 이건 남자 버전의 Kill Bill. Kill Bill 역시도 복수극이에요. 제 음악이 약간 타란티노 영향을 또 엄청 받았어요. 그 사람은 진지함과 동시에 웃긴 게 엄청 많아요. 제가 그런 음악을 해요. 사람들은 그걸 좀 알면은 저를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싫어할 수도 있겠지. 살려달라는 놈들에게 말하지 미안. 살려달라는 게 미안. 이렇게 비꼬듯 미안 빵. 느와르. 느와르 씨. 오케이. 시간은 다 들어가는 갈색 시각. 진짜 촌능이라고 있으면 멋이 없어요. 촌능은 느와르 감성이 아니거든요. 시간은 느와르 감성이에요. 갈색이라는 말 때문에 그 시각이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딱 세워져 있고 연기나고 있고 천천히 타고 있고 두꺼운 그 쿠반 시가가. 쟤네랑 술 먹는 것까진 좋은데 취하지 마. 사회생활은 해야 되니까 싫은 사람들이랑 술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취하지 말라고. 왜? 왜? 아까 케이크 잘라준 친절해서 시간이 날카로운 끝이 는 버터처럼 뚫을 줄 몰라. 대부 2를 보면은
알파치노가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아서 쿠바 가가지고 이제 마약을 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던 유태인 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전 세계 족보도 다 모아가지고 케이크 잘라주면서 자 이제 우리 건배합시다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로스라는 사람이 꼴리온을 몰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케이크 잘라줬던 그 친절했던 시칼이 널 뚫어버리는데 모처럼 버터처럼 거짓 칭찬에는 다 분비리 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식은 나한테 안 통한다 이거. Don't hate the play, man. Hate the f***ing game. 선수 미워하지 말고 게임을 미워. 예를 들어 자본주의라는 게임이 있잖아. 시스템이 있잖아. 시스템 안에 돈 잘 버는 사람들 보고 질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잘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네가 그렇게 싫으면은 자본주의 떠나 북한에 살아.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 다음 가서도 굉장히 느와르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자애는 실수해도 돼, 남자라면 실수 용서가 안 돼, 각오의 남자라면 여자의 삶을 질투하지 마, 남자라면. 대부 원에 나오는 대사를 제가 인용해서 좀 바꿨어요. 말론 브란도 아저씨가 애기들은 실수해야 돼, 여자분들은 실수해야 돼, 하지만 남자는 실수는 용서가 안 돼, 너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I spend my life trying not to be careless. Women and children can be careless, but not men. 여자의 삶을 질투하지만 남자라면. 이 세 번째 라인은 네가 남자라면 그걸 질투하지만 꼬치 떼. 질투할 건 꼬치 떼고 살아 X나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리믹스 문화라고 해요. 힙합은 리믹스 문화. 원래 있던 거를 가지고 재창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예요. 힙합이 젊은 맥고 빨리 식지 물론 아니라면 이 유명한 라인 이건 아마 제 무덤 묘비에다가 전 쓸 거예요. 이 라면 하면은 맵고 빨리 식죠. 네, 우리가 라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진지하게 하다가도 반드시 굉장히 생뚱한 유머를 넣어줘요. 유머라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해서 약간 지루해지려고 할 때 그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다시 긴장이 생기거든요. 여자애는 실수해도 돼도 남자라면 실수는 용서가 안 돼가고 남자라면 여자의 삶을 질투하지 마 남자라면 젊은 맥고 빨리 식지 물론 아니라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아 저 형 왜 그래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제가 이어서 이렇게 가사 썼다고 생각하는데 좀만 유머 있게 살아보자 이거요. MC를 먹어 이게 돼지의 식성. 사람들 맨날 물어봐요. 넌 왜 맨날 네 가사에 너 스스로 돼지라고 하냐. 나 놀리는 거야 걔를. 나 돼지? 나 돼지. 나 니 먹어. 뭐 문돼지, 섹시돼지. 그 다 제가 만든 거잖아요. 뻑키잖아요. 뒤집는 거예요. 남의 조크를 뒤집는 게 가장 멋있는 조크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존스라는 래퍼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냈던 메이저 노래 중에 하나가 제목이 마이크 존스였어요. 후렴이 이렇게 되면 Who? Mike Jones? Who? Mike Jones? 계속 이렇게 돼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듣보잡을 놀릴 때 쓰는 말이에요. Who? 이렇게 해요. 누구? 이거요. 누구?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할머니한테 막 자기의 어떤 고민을 터는 거예요. 할머니 사람들이 맨날 저 놀려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어요. 야 그걸 뒤집어봐 이랬어요. 그걸 놀리는 걸 오히려 네가 놀려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걔가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대박친 거예요. No mercy 난 없어 왜 지차 No mercy 이건 이해되겠냐. 이것도 이제 완전 미국식 말장난. 제가 라이브 할 때 No mercy 이건 이해되겠냐 이러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 차의 준말이에요. 미국에서 mercy래요. Oh nice mercy 이중적 의미예요. 아, 난 자비도 없지만 mercy도 없어. 그래서 난 왜 지차가 없다. 이해되냐 이거예요. 이해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이러지 자꾸. 난 평생 오해받은 듯 사실 알고 보면 꽤 멋나는 영화인데 배경 좀 알고 보면 이게 요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라인들 다 설명해주는 두 라인이에요. 좀 알고 들으면 되게 멋있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싫은 거예요. 누굴 탓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탓할 수 없죠. 뭐 그냥 멋있게 계속 하는 것밖에 없지. 다 힙합을 즐겨 듣는 사람이라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듣고 한번 파보고 이해하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